주말 사이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발표가 됐었던 경제 지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9월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은 부합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11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월 대비는 0.0% 확인이 되면서 그 전날 발표됐었던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에서도 반대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매물가로 불리는 이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월간 상승률은 들쭉날쭉한 추세를 계속 보여줬는데 9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르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8월부터 연속으로 두 달 2%대를 하회를 했고요.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9월의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물가가 하락한 반면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이어졌는데요. 9월 서비스 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고 서비스 지수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와 함께 연준의 금리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CME FedWatch 툴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11월에 금리를 25BP로 추가 인할 확률을 90%로 나왔고요. 동결 확률은 10%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소매 판매와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되는 만큼 이번 주의 경제 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강한 상승을 불러줬던 것은 은행주들의 실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 이번 주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여러 은행주들과 함께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등 모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3, 4분기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글로벌 은행들은 호실적을 보였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매출 427억 달러에 주당 순이익 4.37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고요.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랙록의 3, 4분기 매출은 52억 달러, EPS는 11.46달러로 역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고 그런 반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보다는 저조했지만 EPS가 기대치를 웃돌면서 함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 경기 침체가 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해로웠다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소비자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기업 활동을 대변하는 은행의 결과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규모 거래에 대한 의지를 계속 되찾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찰스 슈와 블랙스톤 등 주요 금융사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요. 이 기술주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도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 소비재 기업인 프록터 앤드 갬블, 그리고 존슨앤존스,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일단 금융 분석기관인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3분기에 기업들의 이익 증가 전망치는 4.2%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를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섹터들이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도 있고 무엇보다는 시장에서 현재 3분기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호실적만 보여주더라도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대거 쏟아지는 만큼 매일매일 실적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가 주목했던 로봇 택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영상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행사 직후에 나온 한 줄 평은 실망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8%대 급락하면서 이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일단 이날 행사에서 머스크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 캡을 타고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이버 캡은 문 두 개의 작은 크기로 가격은 3만 달러 수준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오는 26년부터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지만 예상보다는 생산 시기가 늦은 데다가 실제로 그보다도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는 20인승의 로고밴도 공개를 했지만 가격이나 양산 시점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또 내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3와 모델Y 전기차에는 감독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해서 운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 프리미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대한 계획을 내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머스크 CEO의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이번 행사가 테슬라가 가까운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월가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이전에 테슬라의 제품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서는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성장 노력을 뒷받침하는 비전만 강조됐을 뿐이라면서 이 자율주행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이퍼 샌들러 역시 대부분의 운용회사들은 로보택시 행사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몇 주간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머스크 CEO가 도달하는데 수년 이상 걸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는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날 공개 행사에서 머스크 CEO는 본인이 직접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은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라면서 인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 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날 되려 주가가 급등하는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버 주가는 한때 $87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를 놓고 투자회사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가 우버에게는 최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공개한 로보택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망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당장 18일에 공개되는 테슬라의 실적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실망했던 부분 그대로 다시 기대감으로 뒤바꿔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실적도 함께 챙겨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 중국에서는 추가적인 부양책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하락은 불가피하다 혹은 반대로 반등의 여력 아직도 남아있다라면서 계속해서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12일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 적자를 늘리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람포안 중국 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부는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견지하고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하며 재정 적자, 특별 채권, 초장기 특별 국채와 세금 우대, 그리고 재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도구를 사용해 왔다면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지난 8일 그리고 12일에 각각 2천 위안 그리고 2조 7천 위안의 지방정부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 달도 안 돼서 원화 기준으로는 800조 원이 넘는 대책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평가의 목소리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블룸버그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창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책이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기대 이하라고 평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특별 국채 발행 그리고 재정 적자의 규모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짚어내면서 아직까지도 경기 부양에 투입되는 돈의 구체적인 규모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조만간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같은 시기에는 현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부양책들 함께 확인하시면서 오늘 열리는 중국 증시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CPI 발표 직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있었었죠. 5만 9천 달러까지의 가격 되돌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한다라는 지표 덕분에 장중에 다시 한번 6만 3천 달러 선을 돌파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날 새벽 기준으로는 비트코인이 6만 2,600 달러 선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체적으로 전해진 추가적인 긍정 소식은 이 파산한 거래소죠. 마운트곡스의 채권 상환 시기가 올해 10월에서 내년 10월까지 밀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분간 대규모로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긍정적인 소식으로 전해졌고요. 여기에 경제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6만 3천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을 단숨에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6만 달러를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저항선인 6만 4천 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